피의 제일 핵심 멤버는 혈구인데 이 혈구 첫째는 뭐예요? 적혈구. 둘째는 백혈구. 셋째는 혈소판. 이게 피예요. 혈장이라는 물, 끈적한 물 위에 이게 떠서 다녀요. 물이 너무 맑으면, 이게 혈장이 너무 맑으면 어때요? 혈구가 가라앉아 잘 안 가요. 그래서 이게 뜰 만큼 이게 비중이 있어요. 이게 소금물이 있으면, 소금물을 해놓고 계란을 놓으면 계란이 가라앉아요, 떠요? 소금물 없이 그냥 놓으면 가라앉아요, 떠요? 가라앉아요. 계란이 뜰 만큼 소금물을 맞추라. 그래야 김치가 잘 된다. 그렇게 말해요? 네,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뜬다. 그 농도가 돼야 적혈구, 백혈구, 혈소판이 떠서 자유롭게 갈 수 있다. 그래서 혈장은 그 농도를 가지고 있다. 그 말이에요. 이해가요? 예. 네. 자, 이 피가 바로 이건 우리는 생명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습니다. 예, 생명이 맞아요? 피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적혈구가 산소 공급하고 그 다음에 탄산가스를 빼내요. 예, 배출하고 이걸 통해서 영양을 공급합니다. 백혈구가 우리 몸속에 들어온 모든 나쁜 거는 다, 불순물은 다 제거합니다. 예, 혈소판이 피 속에서 피가 바깥으로 그냥 배출되는 걸 막아요. 피의 손실을 막아요. 이렇게 해서 피를 우리 몸속에 완전하게 보존해가지고 이 피가 일하게 만들고 이게 생명이에요. 그런데 이 피가 생성돼야 돼요. 그죠? 피가 어디서 생성되냐 하면 골수에서 생성돼요. 예. 골수는 어디에 있나요? 뼈 속에 있습니다. 굵은 뼈. 예. 대퇴골, 이 굵은 뼈 속에 있습니다. 예. 이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요. 예. 그러면 뼈가 건강하면 골수도 건강해요. 예. 뼈가 건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칼슘이 충분해야 돼요. 예. 그 다음에 피가 깨끗해야 돼요. 그러면 골수가 좋아지고 피를 잘 만들어요. 예. 피 잘 만드는 방법 아셨어요? 예. 그러면 칼슘이 충분하고 청결한 피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새소인데 생채소라고.